굿모닝 비트코인. 11월 15일 주말을 향해 달려가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브록미디어 송이원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중 하락세 분위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코인들 빨간 불을 켜면서 전일 대비 1에서 3%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암호화폐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1.21% 정도 내리고 있고 타 알트코인들도 이 하락세에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바이낸스.com 기준으로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3% 하락한 8,667달러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는 조금 더 내려앉아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2,384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5.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테더를 제외하고는 탑10 코인들 모두 하락했고, 탑 100개 코인들 중에서는 72개의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등 상위 코인들 역시 3% 이내로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20위권까지 내려보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체인링크, 테조스, 또 아이오타 등을 제외하고는 이 하락세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빗썸에서는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세기는 하지만요, 국제시세보다는 약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막 상승 전환을 했고 0.01% 올라가면서 1,010만원대에서의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이더리움 역시 국제시세보다는 덜 내려가는데요, 0.28% 하락하면서 21만 5천원대에서 거래가 되네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빗썸과 비슷한 1,010만원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옆쪽에 알트코인을 보시면 아르고가 43.83%로 크게 상승을 하고 디마켓이 9.35% 상승을 하면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비트코인 성적표는 지난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분위기로 단기적인 약세가 전망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확도 높은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요, 지금부터 2020년 5월까지 8,300달러는 현실적인 평균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또 애틀란타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알리스테어 밀은요, 지금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SV 중 절반가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채굴자들은 수요 부족에 따른 가격 폭락 가능성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기는 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중에 체인링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현시각 14위 암호화폐 체인링크가 9월 중순 이후 10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탈중앙화 오라클 시스템 기술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체인링크가 2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요, 최근 며칠 동안은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세에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지난 8월 상업용 오픈소스 프로토콜 오픈로우와 탈중앙화 P2P 프로토콜을 통한 스마트 계약 기술 개발 제휴를 시작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또한 지난 10월 바이낸스의 미국 내 플랫폼 바이낸스 US에 상장된 것도 그동안의 상승세를 지속시킨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시각 체인링크는 전일 대비 약 3% 정도 오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가총액 2,400달러 수준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불과 5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 유동성이 아주 낮은 심한 불균형 상태인데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54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합계 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코인마켓캡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은 최대 5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 대비 유동성 비율이 겨우 0.2% 정도 수준임을 의미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실제 유동성이 낮다면 누군가가 1000에서 5000개 정도의 비트코인만 시장에 풀더라도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출시됐다라는 인터넷상의 소문이 있었는데요. 인민은행 측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최근 디지털 명목화폐를 발행했다라는 뉴스가 인터넷에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인민은행 또 PBC는 일부 기관들이 중국 중앙은행의 이름을 앞세워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있지만 이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디지털 명목화폐 연구를 시작했지만 디지털 통화는 아직 연구 및 시험 단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요. PBC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디지털 위안화 출시 날짜에 관한 뉴스도 잘못된 정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관한 뉴스의 확산에 사기 및 피라미드 판매 조직이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대중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EX가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최대 100배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부터 테더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OKEX는 이날부터 거래 플랫폼에서 계약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OKEX는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파생 상품 계약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개척하고 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또한 테더에 기초한 파생 상품은 달러화를 이용하는 만큼 암호화폐들 사이의 교환의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래소 측은 또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폴 애킨스 전 위원이요.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면 전체적인 시장 유지와 선물 상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컨퍼런스에서 그의 견해를 밝힌 건데요. 애킨스 전 의원은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는 중앙집중식 거래 플랫폼이 없을 뿐 아니라 유동성 확보 수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다라고 그의 의견 밝혔습니다. 자,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가도 확인해 보시죠. 현물 분위기를 따라서 11월 선물도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11월물은 1.02% 내린 8,695달러를 또 12월물은 135달러 내린 8,71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근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 또 좋아요 누르고 보신다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장은 빨간색에서 상승 전환의 기미는 아직은 없습니다. 주말간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확실히 지켜보고 더 알찬 뉴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